봐주기 없기다. 누가 할 소리? 내가 먼저 간다. 야, 들어와, 들어와. 아르쿠 예술인력개발원의 예술요원제도는?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신진예술가의 병역 대체 복무를 지원하는 사업. 쉽게 말해서 뛰어난 청년 예술인이 군 복무 대신에 예술적 특기를 활용해서 공익 복무를 하면서 재능도 발전시키고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문화 소외 지역을 위해서 기여하는 거지. 저복인데? 당연하지. 이제 내 차례다. 딱 기다려. 아르코 예술인력개발원에서는 차세대 예술인력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그중에서 청년 예술가 생애 첫 지원 사업은? 청년 예술가 생애 첫 지원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는 지원사업 사각지대 청년예술가의 안정적인 또 예술현장 진입을 유도하고 청년예술가 간의 협업예술활동 기회 확대를 통해 청년예술가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이지. 와, 우리 막내 준비 왜 이렇게 많이 한 거야? 근데 이번에는 진짜 어림도 없어. 왜냐면 아주 강한 걸로 준비했거든. 해봐. 아르코 예술인력개발원에는 일자리 연계 예술인력 육성과 관련한 사업이 진짜 많거든? 근데 그중에서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은? 자,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 내가 알려줄게. 만 34세 이하 문화예술 전공자들이 국공립 및 민간예술단체 연수단원으로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문화예술계 청년형 인턴십 프로그램이야. 답이 됐나? 준비 많이 했구나. 그럼. 자, 이젠 끝을 본다. 아주 강력한 질문 들어갈 거야. 자, 아르코 예술인력개발원에서는 아르코 문화예술 전문가 코스를 운영하고 있어. 그게 뭐지? 잠깐만. 포기해. 생각났다. 문화예술기획, 행정, 그리고 경영 분야로 진입을 희망하는 예비인력부터 실제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현장인력의 전문성 향상이 필요한 온 오프라인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코스지. 근데 여기서 진짜 대박인 게 뭔지 알아? 모든 교육 정보는 문화예술 네일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는 거야. 생각보다 대단한데, 너? 이제 진짜 끝을 봐야지. 아르코 예술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아르코 무대예술 아카데미 종사자 역량 강화 과정? 이거 모르겠지? 에이, 내가 누군데. 조명, 음향, 무대, 영상 등 무대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이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수준별 프로그램을 또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지. 대단한데? 그럼. 아, 여기서 우리 광고해야지. 맞아. 아르코 예술인력개발원은 1992년 5월에 창의적인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다양한 교육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 공연장과 차별화된 교육 실습용 공연장과 무대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의 대관을 통해 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고 끝! 아르코 예술인력개발원은 일상을 예술로 잇는 곳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합니다.